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CPI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 피트 물가와 고용 두 마리 토끼 동시 포획 어렵네. 자, 연준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오늘은 안 준비했는데. 연준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물가랑 고용, 맞죠? 물가 고용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왔네요. CPI 물가,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고용에 관련된 거잖아요. 자, 그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 발표 순서는 오늘 CPI, 내일 PPI, 그 다음 주에 수출입 지수, 수출입 물가. 근데 이게 발표 순서랑은 틀리게 집계는 역순이에요. 그렇죠? 생산자들이 수입을 해다가 그 수입 물가를 생산 제품 물가에다 반영하고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전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역순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수입 물가에다가 생산자 물가에다가 소비자 물가까지 전가가 돼서 이제 소비자들이 사는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죠. 자, 일단 요거는 코어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심한 거, 에너지랑 식료품을 뺀 거예요. 그게 코어. 그래서 코어 물가지수는, 코어 CPI는 3.31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여기 밑에 보면은 2020년 코로나 때만 3번 마이너스 난 적이 있고요. 그 뒤로 52개월 동안 연속 상승입니다. 그리고 예상치가 전달에 비해서 0.2였는데 0.3 나왔고, 그리고 수치상으로도 3월 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어 CPI가 3.3 나왔는데 예상치가 3.2였습니다. 예상치 상회했죠. 자, 여기 보면은 less food and energy라고 돼 있죠. food and energy를 뺀 게 코어 CPI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헤드라인 CPI죠. 그러니까 헤드라인, 신문의 헤드라인, 무슨 뭐 방송의 헤드라인에 그냥 나오는 그 물가 지수가 헤드라인 CPI예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보통 어저께 CPI가 뭐 2.4가 나왔습니다. 그게 헤드라인 CPI예요. 여기에는 에너지랑 식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에너지랑 식료품 뺀 거보다 훨씬 낫죠. 에너지랑 식료품 뺀 코어 CPI는 3.3이었는데 에너지랑 식료품을 합치니까 2.4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 무슨 얘기죠? 에너지 식료품을 합치면 에너지 식료품은 확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식료품 가격도 떨어지고. 그렇죠? 나머지가 올린 거죠. 나머지가. 지금 에너지 식료품 가격은 변동이 심하다. 자, 2.4 전년 동월 대비 CPI가 2.4% 상승했고요. 예상치 2.3보다 높았습니다. 이것도 높았고요. 이게 헤드라인 CPI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CPI MOM YOY인데, 자, 여기서 뭐가 늘었느냐? 여기서 는 게 요 지금 밑바닥을 보시면은 빠진 거 있죠. 빠진 거. 이 마이너스가 난 거. 마이너스 난 거는 대부분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하늘색의 에너지가 2022년도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의외로 계속해서 빠져요. 그렇죠? 이 전년 대비해서도 그렇죠. 에너지 가격이 빠집니다. 에너지 가격이 항상 그 CPI를 깎아먹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서비스업은 지금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렇죠? 서비스업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많이 늘어나는 게 이 초록색이죠. 초록색. 굿즈. 굿즈가 많이 늘어났어요. 푸드랑 굿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푸드는 특히나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하고 에너지를 빼서 코어 CPI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겁니다. 이걸 넣었더니 식료품 가격은 급등했는데 에너지 가격은 급락했어요. 이 두 개가 그냥 상쇄한, 둘이 주고받은 거죠. 주고받은 결과가 나왔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 2015년도부터 2019년도보다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게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을까? 이 우리나라도 그런데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뭐 부동산을 잡는다고 해서 부동산 다 폭락할 거라고. 부동산 제일 급등했을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항상 이래 지금. 그렇죠? 이때도 트럼프 때보다 지금 바이든 때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렇죠? 각도가 달라요, 각도가. 자, 이렇게 되었고요. 헤드라인 CPI가 무려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네,
CPI 코어 서비스. 요거는 4.59가 나왔는데 이건 슈퍼코어 CPI입니다. 아까 전에 헤드라인 CPI에서 에너지랑 음식료를 빼면 코어 CPI가 나오죠. 코어 CPI에서 주거비마저 빼버리면은 슈퍼코어 CPI. 왜 주거비를 빼느냐? 주거비가 이제 PC가 나올 텐데 PC에 더 주목을 하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직접 지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CPI에서 주거비가 많이 차지하거든요. PC보다는. 주거비의 영향력이 높아요. 에너지랑 음식료를 뺀 코어 CPI도 주거비의 영향력이 많은데 주거비는 아시다시피 계약을 장기간 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매달 이렇게 반영되기가 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속도가. 그래서 그걸 빼버리는 거죠. 그걸 뺐더니 4.59예요. 그걸 빼니까. 슈퍼코어 CPI는 4.59입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코어 CPI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지금 4.59까지 올라갔습니다. 제일 높은 게 슈퍼코어 CPI죠. 아까 코어 CPI는 3.3, 헤드라인 CPI는 2.4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거비까지 빼버리자 엄청나게 지금 4.59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거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주거비가 굉장히 안정적인 거란 거죠. 주거비가 의외로 안정적이란 거예요. 주거비 빼버렸더니 이렇게 치솟아 버렸어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비는 안정되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슈퍼코어 CPI입니다. 슈퍼코어 CPI에서 그럼 뭐가 늘었느냐?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랑 빨간색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있네요. 그렇죠? 지금 전달에는 빨간색이 마이너스였는데요. 전전달에도 빨간색이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지금 빨간색이 플러스로 되면서 막대 그래프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다음에 파란색도 막대 그래프가 지금 세 달 연속 커지면서 상당폭 커졌죠. 지금 오히려 이 초록색이죠. 초록색.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빠졌어요. 초록색. 초록색은 지금 레크레이션 서비스죠. 레크레이션 서비스라 아더는 지금 빠졌는데 이 위에 트랜스포테이션 이 오고 서비스랑 이 지금 메디케어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왜 늘었을까? 슈퍼코어가. 그러니까 주거비는 안정이 되었는데 이게 는 거예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슈퍼코어 CPI에서 저쪽이 왜 늘었느냐. 자동차 보험료가 급증했어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늘었고. 근데 이게 허리케인을 지금 플로리다가 두 방을 맞았거든요, 지금. 지금 두 방을 때려, 벼락을 두 번 맞기가 어려운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플로리다는 지금 허리케인을 두 방을 때려 맞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메디케어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가 많았겠죠. 그리고 자동차 다 침수당했거든요. 자동차 다 침수당했어요, 지금. 침수차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자동차 보험료가 완전 폭등해버린 거. 다음 주에도 폭등할 거예요. 지금 다음 달에도. 그렇죠? 허리케인 또 맞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이 CPI가 다 안정이 됐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물가가 2%로, 물가가 지금 2%로 간다는 게 헤드라인 CPI뿐만 아니라 지금 코어 CPI, 슈퍼코어 CPI까지 2%로 원래 파월은 원하고 있었어요. 지금 슈퍼코어 CPI가 아까 4.5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2로 가기를 원했는데 지금 약간 거의 슈퍼코어 CPI가 2까지 가기도 전에 지금 금리를 인하해버린 거예요. 지금 CPI, PPI, PC 다 나오고 있죠. 여기 지금 PC이고 이 색이 PC이고 이게 PPI고 이게 CPI입니다. CPI,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번 주에 나오죠. 다음 주에 수출입 물가지수 나오죠. 수입 물가지수가 생산자 물가지수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된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일 먼저 저기 나오죠, 발표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수입 물가지수가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게 그 수입 물가지수가 이 지금 반영된 CPI에 반영된 게 아니고 이미 그 수입 물가지수, 생산 물가지수는 반영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단 거기서 일단락 된 거죠. 생산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는 다시 소비자 물가지수 다음에 반영이 되겠죠.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에.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그 PC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다 보는 거잖아요. 연준에서 하는 일이 물가랑 고용이라고 했잖아요. 물가를 잡으려고 이걸 면밀히 살펴보는데 CPI, PPI 그리고 PC를 면밀히 살펴보는데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슈퍼코어 CPI, 코어 CPI가 아직 3.3, 4.5지만 이 CPI 그냥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2.4니까 2%로 근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확신이 드니까 빅컷을 쳤는데 문제는 빅컷을 치니까 통화량이 시중 통화량이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과거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어긋나지만 크게는 결국 다 동행하고 있죠, 지금. 이게 물가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물가가 오르려면 어떻게 돈이 많이 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M2라는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물가는 다 올라요. 그게 CPI든 PPI든 PC든 수출인 물가지수든 결국에 선행 후행 관계만 있지 시중 통화량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빅컷을 쳐버리고 나서 시중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2023년도부터 늘어나고 있었는데 지금 빅컷을 치면서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 이 PPI, CPI, PC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당연히 과거의 시계열로 봤을 때 당연히 얘도 늘어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한 뭐 그게 코어 CPI가 됐던 슈퍼코어 CPI가 됐던 헤드라인 CPI가 됐던 그 어떤 거 세 개 중에 뭐 하나가 됐던 세 개가 다 2%로 가던 2%로 가는 게 어떤 보이던 그래서 계속 빅컷을 치려고 하나 보니 이 지금 이 물가가 다시 오르게 생겼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빅컷을 또 쳐버리면 이게 완전 티가 올라와 버리는 거죠. 지금. 빅컷을 연속으로 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빅컷을 또 쳐버리면 11월 달에. 그럼 이게 다 폭등할 텐데요. 그럼 물가를 지금 슈퍼코어 CPI 그 4점 몇 자리를 2%로 내리려는 게 그게 5%로 가버리는데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시중 통화량은 이미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통화량에 더 불을 붙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빅컷은 쉬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이거 당장 이거 그래프 꺾이는 건 일단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뒤로 가겠습니다. 물가는 저기서 물가 지표를 저렇게 본 상태에서는 빅컷을 치기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 나왔죠. 매주 나오는 거.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어요. 갑자기 막대 그래프가 엄청나게 길어졌죠. 지금. 2023년도 8월 달로 가야 되거든요. 2023년도 8월 달 가면 25만 8천 건. 거의 똑같은 수치가 여기 있죠. 요 막대 그래프 이거 똑같습니다. 이 이후에 최고치예요. 지금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최고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186만 건이 나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25만 8천 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나왔고요.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요거는 요것도 186만 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4주 평균이죠. 4주의 움직임인데 둘 다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자,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실업자가 돈을 풀었는데도 실업자가 급증하는 거라면은 뭔가 원인을 찾아야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행히 주별로 봤더니 어디부터 제일 늘었느냐? 여기 지금 맨 위에 미시간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금 청구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신규 수렵성 청구 건수예요. 여기 허리케인 헬레네가 왔습니다. 이번에 밀튼이 왔죠. 헬레네가 한번 뒤집어 놨는데 밀튼이 또 와버린 거예요, 지금. 플로리다는. 플로리다 그 마린스 홈구장 있죠, 야구구장. 거기 돔 지붕 다 날아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크게 터진 것이다, 결국. 헬레네 때문에 실업자가 엄청나게 급증을 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늘어나겠죠, 지금. 밀튼이 또 왔으니까요. 밀튼이 온 PN 집계가 안 됐으니까, 지금. 밀튼이 오고 나서 실업자가 또 양산될 거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미시간주. 미시간주가 1등이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여기에는 스텔란티스가 교대 근무 감축한다고 하면서 정리의 골 때렸습니다. 그래서 미시간주가 많았고요. 아까 전에 말한 노스캐롤라이나부터 테네시, 버지니아, 켄터키는 다 폭풍 영향권에 있었던 그 주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보잉 얘기 많이 나왔죠. 지금 보잉이 파업을 했습니다. 보잉이 계속 휴직 파업 해가지고 계속해서 저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만 보면은 그렇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폭발한 게 어떤 일시적인 자연재해 때문이다라고 일단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고용과 물가 둘 다 애매하죠. 드디어 다음 시간에 뭐가 나오느냐.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제는 이 시간이죠. 자, 내노라는 사람들.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쫙 나왔는데 드디어 다른 고용과 물가 말고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듭형. 자, 이제는 기업 실적의 시간.